안녕하세요. 얼쑤우리가락 목소윤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6월입니다. 울창한 숲을 보고 있으면 눈과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소리 한 자락으로 듣는 즐거움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시원한 우리 가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주 MBC가 특별 기획한 광대전 4탄 명창대첩. 오늘 얼쑤우리 가락은 2014년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부문 장원 김나영 명창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대목은 춘향가입니다. 어사가 된 이몽룡이 춘향의 집을 찾아가 월매와 만나는 어사상봉 대목과 춘향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는 옥중가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김나영 명창의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 먼저 만나보시죠. 춘향모 좋아라고. 아이고 향단아, 네. 이제는 울 일 없다. 어서 가서 닭 잡고 잔소 장만 오고 더운든지 속히 지어야. 야, 그리고 촛불이 급하다. 촛불 좀 가져오니라잉. 그러지, 그러지. 여보 장모, 촛불은 못 올라는가?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위 얼굴 좀 봐야겠네. 제. 아이 사람아, 내일 밝은 날 봐도 실컷 볼 것을 웬 수선인가? 우따이 사람아, 자네 등 대장부라 방인은 너고고고요. 그러지만은 나는 수년 동안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위 얼굴 좀 봐야겠네. 아, 춘향모 촛불을 들고 어사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허허, 책방 도령 조격 좀 보소. 열려 춘향 서방 꼴 좀 보소. 드라운 뜬 촛불 흐르되 전주군아 딸 전영이는 영주군이 못 믿겠니 못 믿겠니 언니, 책방에 계실 때 난 보고 보고 또 보아도 꼴러만 삼겹이에 신의 공평을 다
그때여 사또 춘향모 미움체언이라고 장단을 달러니 말아놓고 밥을 먹느니. 원산 오랑이지선 넌들 두꺼위 빠리지든 밥바람에 개눈 감치든 중목탁치든 고수 풀치든 오늘아 껍다. 어허 잘 먹었다. 춘향모 기가 막혀. 어사 또 밥 먹는 고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잡것 밥 많이 빌어먹어봤다. 자네 지금 밥 먹는가? 밥 촉 놓고 앉았지? 어사 또 껄껄 웃으시며 아까는 시장어여 아무 생각이 없더니 오장 단속을 하고 보니 춘향 생각이 나네. 춘향이 죽고 없네. 아, 이 사람 아까 담 묻고 빌든 것은 춘향이가 아니고 누군가. 향단이 곁에 섰다. 서방님, 파루나 치거든 간 사이다. 오, 또 파루를 쳐야 가느냐? 때마침 초경 이 아이고
그럼 저런 혼 거리를 당도하여 복영방 복영방 복영방의 대답이었네. 사정이 사정이 사정에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무슬림 또 투전으로 갔구나. 이어지는 무대는 진도 씻김굿입니다. 씻김굿은 망자의 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굿인데요. 진도 씻김굿 중에서 살아남은 자의 복을 비는 제석굿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무대에 오를 동반자는 국립남도국악원의 허정승 단원인데요. 두 명의 명창이 서로 구음을 주고받으며 한을 풀어내고 복은 기원하는 제석굿의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쑤 우리 가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양주를 취해
모실 조개 못한 중이 아니어라. 아, 산을 찾으면 병산을 찾고 절을 찾으면 대절을 찾는. 에이. 광주는 무등산, 목포는 유달산, 진도는 첨찰산, 전주는 모악산이 명산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명당을 찾아서 그저 가서 쓰고 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집을 한 채씩지 서드리고 갈랍니다. 자, 집을 잘 짓으려면 집터를 잘 다져야 하겠죠. 자, 지경을 박수를 많이 치면 좋은 집이 생긴답니다. 지경을 타고 지경성 정룡
입춘가장 붙여놓고 본게 참말로 좋소. 이렇게 좋은 집을 짓어놓고 재물이 없어서 쓰겄소. 여기 오신 여러분들 재물 많이 받으시라고 노적도 조금만 끄집어 드려봅시다. 많이 끄집어져 보니 앞에 누른 앞노적은 대주님 내 노적이요, 뒤에 누른 뒷노적은 궁주님 내 노적. 얼씨구, 노적을 아무리 많이 끄집어 드려놔도 업이 없으면 시루에 물주기요, 부탄 새나. 아 그러지요, 그래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무병 장수하시고 대대전승 잘 사시라고 업을 한번 불러드려 봅시다. 어이, 어이.